뭐예요? 외자로 윤이에요. 차윤. 그래도 애기 띄워놓고 나올 때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왜 오늘 나오는데 처음이거든요. 1박 2일 이렇게 집 비우는 게. 짐 싸갖고 나오는데 마음이 좀 남다르더라고요. 아, 근데 문 앞에 아빠랑 같이 이렇게 배웅해줬어요. 그 마음 아팠을 텐데 네. 애기한테 엄마가 너한테 한 얘기야 이러면서 차윤. 네, 애기한테 얘기하려니까 눈물이 흘러가지. 나 이렇게 벅차서 우는 건 처음이네. 아이고. 얘가 원래 6시 반쯤에 일어나는데 제가 6시에 집에서 나와야 되는데 얘가 5시 반에 일어난 거예요. 어. 느낌으로 알았나 봐, 엄마가 나가는지. 그래서 너무 이렇게 통하는구나. 얘가 엄마랑 처음 떨어진다라는 거 알고 엄마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본능적으로 일어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왜 그러지? 자기 얘기 맞죠? 그럼 남편한테 여보 애 잘 보고 있으라고 오늘 이런 이런 거만 먹어보니까 내가 배워가지고 해주겠다고 어떤 맛이더라 이런 거까지 전해요. 네. 너무 맛있어. 자연의 맛이야. 내가 가서 만들어줄게. 아니 진짜 남편한테 하라고 했어. 마지막 윤희한테 재도전. 네. 엄마가 생각만 해도 정말 가슴이 벅찰 만큼 너 너무 사랑해. 너 자, 눈물 멈추게. 남편한테 하세요. 남편한테. 남편한테. 여보. 내일 갈게. 나 오늘 외박이야. 윤희한테 한마디 하세요. 윤아! 윤아! 그리고 이제 왕대 제목 끝났습니다. 유선 씨. 네. 예. 이젠 백성의 입장으로 돌아와서. 예. 네. 일 잘하고 이런 거 싹 정리하고 뒤따라와. 아, 그럴까요? 갈게. 이 앞에서 선선한 데서 기다릴게. 네, 이거 네, 선생님. 남은 거 스태프분들 드시게. 아니 언니 도시락에 하나 갖고 와. 아, 그럴까요?